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어떻게 변모했는지 또 어제가 또 그 무디스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2.1에서 1.9로 낮추면서 지수가 많이 조정을 했죠. 오늘은 반등으로 끝났는데요. 아침에 많이 떨어졌다 지금 반등했고요. 코스닥 역시 반등을 했지만 그렇게 거래량이 좋지는 못했다. 001도 보면 그죠? 거래량이 별로 좋지 못했지만 투자 집계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오늘이 19일에서 외인들이 좀 팔고 개인들이 사고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사주면서 예 모습을 좀 변화시키는 모습이죠. 금융 투자는 그동안 끊임없이 팔다가 지금 많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동안에 이제 환매가 어느 정도 멈췄는지 자 그다음에 가장 이제 문제가 핵심이 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구에서 가장 강력하게 하루 사이에 대구 경북 등에 하루 대구에서만 11명이 추가됐다. 확진 코로나 19가 이제 46명이 된 지난번에 그 퇴원한 사람이 9명이었었죠. 근데 대구 쪽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겼고요. 9명이 이제 퇴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31번 확진자가 교통사고 위에서 대구에서 신천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쪽에서 11명에서 대구를 뭐 폐쇄해야 되냐 어쩌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상당히 지금 어려운 문제가 지금 봉착한 것 같습니다. 격상이 되면서 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 그 진단 키트 기술이 상당히 좋아서 그 부분에서 일본을 돕겠다. 일본과 합의했는데 네티즌들은 한국을 갖다 비난하고 뭐 자기네 기술을 한국에서 뺏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선의를 이게 올림 저기 후쿠시마 원전 사고일 때도 상당히 먹거리를 도와주고 그랬는데도요. 고마워할 줄 모르는 민족이 아마 일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예, 한국을 갖다 비난하고 기술 빼앗은 나라로 아직도 한국이 자기네보다 못 사는 나라로 취급하는 이런 엉터가리 같은 일을 지금 일본이 벌이고 있다는 것을 조금은 너무 실망감도 믿고 배신감도 느끼는 그런 예, 하루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진단 키트 시트인 진단 키트의 종목인 신풍제약이라든지 시젠 신풍제약이 좀 많이 올라왔고요.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가 이제 대란이 나다 보니까 역시 다시 제차 50이 제가 지난번에 추천했던 자리가 예. 여기서 이제 한번 나갔고요. 그다음에 다시 이 자리에서 또 사보라 그랬는데요. 양 지금 3일 이틀 동안 강하게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냈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2003년대 솔고바이오를 보시면 그렇게 쉽게 끝날 것이 않죠. 솔고바이오 지금은 정지에서 상장 폐지로 가는 위치에 가 있지만 그 당시에도 약간 뭐 좋은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2003년에 이 사스가 나타났을 때 한 거의 한 490%? 거의 500% 가까이 여기까지 다는 500% 가까이 상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50은 뭐 아이고 이건 아니고요. 50은 그 실적도 괜찮은 기업이고 저는 뭐 50하고 KM 그다음에 신풍제약 정도 KM 그다음 모나 그죠 그다음 모나리자 이런 기업들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KM도 오늘 강하게 끝에 가서 상한가로 갔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모나리자. 예, 모나리자도 오늘 상을 갔지요. 그런데 저는 깨끗한 나라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부실한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추천을 안 나갔습니다. 상도 나갔지요. 또 진원생명과학 예, 뭐 추천을 한지를 않았으니까 갔다가 다시 반등을 해주는데 뭐 부실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추천을 하지를 않았고요. 이제 그 종목들의 이제 내일 이제 무료 방송에서 이제 공개를 하고 지난번에도 공개를 했지만 그게 이제 뭐였냐면 이 종목이었나요? 예. 이게 이제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종목들이 진원생명, 모나리자, 깨끗한 나라, 국제약품, 백광산업, 오공, KM제약, 바디텍메드, KM, 그 다음에 메가ENC, 나노캠텍, 진메트릭스, 승일, 균양제약, 한승네오텍 이 정도가 이번에 그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들입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가야 될지 가장 이제 실적이 괜찮은 종목은 얘보다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죠 모나리자 그래도 괜찮은 기업이 KM 50 이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런들한테 신풍제약까지도 이제 괜찮죠. 예, 이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매수해서 가면 돈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 진단 키트가 이제 신풍제약하고 그래서 좋은 이게 그 일동제약도 사실은 일동제약이 나가지를 못하고 있죠. 얘는 폐섬유증 일동제약 여거는 조금 못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폐섬유증인데 어쨌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체적인 종목들이 다시 재반등이 강하게 나가는 모습. 우리나라에 지금 46명 확진자가 46명, 하루 사이에 11명이 추가됐다는 것 때문에 오늘 전부 다 상한가로 진입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떻게 매수해야 되냐. 그럼 그거로 끝나냐. 주도주는 역시 간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오늘 주도주의 대장이니까 그죠?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삼성전자도 오늘 반등을 해줬고요. 당연히 하이닉스도 역시 반등해줬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반도체 소부장이라는 종목들, 소재, 그죠? 그 다음에 부품, 그 다음에 장비주 이런 것들이 지금 또 나가지요. 신고가로 한번 볼까요? 자, 유진테크라든지. 신고가를 내죠. 자, 그럼 삼성전자보다 수익을 더 많이 준다고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죠. 엄청나게 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비메모리 반도체인 네페스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게 2019년에 따진다면 수익이 얼마일까요? 그냥 반도체 주도주가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 들어간다고 다 버려버리고요. 185%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다 버리고 전부 다 삼성전자에 매몰돼 있다라는 거지요. 아쉽죠. 제가 볼 때는 수익이 더 커져 갖고 있는데 그런 종목은 다 버리고 좋은 종목을 달고 가지 못한다 이런 것이에요.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도 또 뭐 SNS텍도 강하게 나왔고 AD테크놀로지도 오늘 뭐 반도체 종목이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죠? 예, 엄청나게 나갑니다 지금. 근데 오늘 솔브레인도 나갔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갈지 그 외에도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한 우리나라에서 대충 한 6, 7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비메모리 반도체 연일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그거를 잡아가지 못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유료방송에서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저는 지금 내일 무료방송을 하지만 제가 이제 이번에 그 특별히 하는 상황이 뭐냐면 공지사항이 어디 갔나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빨리 안 보이네요. 공지사항이 보면 제가 그 40강의 특강을 지금 가고 있죠. 2월 한정 판매에서 이렇게 제가 40강 특강을 이렇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과거에 수익 냈던 종목들이 어떻게 갔는지 또 코엔텍도 어떻게 갔는지 아프리카 TV도 어떻게 나갔는지 이런 것들이 제가 정석으로 가는 가치 투자의 비밀 재무 분석과 차트 분석의 융합으로 수익률을 끌어내는 근데 개인들이 이렇게 못 가는 거예요. 그죠? 지금 다 이게 이제 더전 비전에 368%를 내는 사람도 있고요. 총 40강의로 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리딩해갖고 콜로서기를 가르치는 것이죠. 자, 이벤트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한정 판매로다가 2월 달에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진정한 가치 투자가 뭔지, 진정한 가치 투자로 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그 멋있는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제대로 공부를 안 해갖고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뭘 공부해야 되는지 몰라서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실제로 들고 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잠시 조정만 해도요. 예를 들어서 KG바텍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이제 수익이 난 정도의 수익이 얼마냐 하면, 여기서부터 매수해 갔으니까 한번 볼까요? KG바텍이 지금 여기서부터 매수했습니다. 여기서 물론 여기서 매수한 사람도 있고요. 처음 제가 추천할 때가 여기였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추천할 때가 그동안 4개월 동안 이제 준비가 돼서 나왔으니까 그때 추천한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벌이 132%가 났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비중을 담고 가면 참 좋은데, 그래서 실제로 들고 왔습니다. 돈이 수익이 많이 났어요. 이렇게 조정 들어가면 여기서 자르려고 그래요. 아, 전문가님 나 비중이 많아서 잘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랐다는 거예요. 아유, 아직도 갈 길이 뭔데요? 왜 잘라요? 그래서 아직도 갈 길은, 주도주라는 건 그냥 132%에 끝나는 법이 없다. 최소한도 주도주가 갈 때는 몇백 프로 난다. 그 예를 하나만 보자고요. 우리가 포스코 캠텍을 한번 주도주로 2017년 제가 2월 달에 추천해서 나갈 때, 예, 그래 혼자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템플턴이 그래도 여러분을 이끌어줬을 때, 이게 지금 2017년 2월 달에 이게 얼마 갔나요? 한번 계산을 해보죠. 이 주도주가 갈 때, 전기차가 주도주 갈 때 이렇게 가는데 이걸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561%입니다. 그럼에도 이게 100%만 나가면 그냥 절절절절 매요. 그리고 다 잘라버려요. 또 실제로도 하이닉스에도 제 방에 있는데, 전문가님 이거 주도주로 간다며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 6월달에 그냥 집중 매수해서 제가 이끌어갈 때 여기 딱 오니까 5만 얼마에 벌써 잘랐습니다. 그리고 막상 떨어지니까 잘라버렸다가 이제 다시 돌파해서 6만원 넘어가니까 재차 매수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매수한 사람은 정말 잘한 거죠. 주도주가 가니까 얼마 갈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 들고 가야 된다. 지금은 뭐 신고가를 해서 역사적 고점을 지금 또 넘었었죠. 지금 전고가 더 넘어갔으니까, 그 우리는 여기서 지금 다 잘랐습니다. 여기서 50%를 자르고 그 다음에 맞아 다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걸 안 사고 갖고 있는 사람은 계속 보유로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죄다 장비주로만 전부 갔습니다. 소부장이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해서 그 종목들을 매수해 가야 된다. 그러면 수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삼성전자 사지 말고 하이닉스 사지 말고, 그죠? 장비주나 소부, 그 다음에 소재나 그 다음에 부품주를 사자. 이렇게 해서 간 것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유진테크라든지요. 그 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인 네페스, 그 다음에 하이텍, 거기다가 또 뭐죠? 원익 IPS, 그 다음에 AD 테크놀로지, 뭐 이런 것들이요. KC텍, 전부, 그 다음에 뭐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수익이 훨씬 더 많이 났다는 거예요. 이런 거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쉬운 얘기지만, 그리고 주도주가 뭔지도 모르고, 그죠? 바닥에 있는 차트에 바닥에 있는 종목만 잔뜩 들어와서 손실을 끌어안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주도주 한참 올라가서 주도주라는 거 얘기하는 것은요, 수많은 전문가가 얘기하는 거, 그건 이미 벌써 늦은 거예요. 제가 이제 소속돼 있는 거기서도 전문가들이 올라갈 때 주도주 아니라고 반등하다가 조정될 걸 하이닉스를 갖다가 자르게 만드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때요, 이때 많이 그랬습니다. 그죠? 조정 들어갈 거니까 빨리 차익 실현하라고. 템플턴은 강력 보여다 주도주다. 그냥 끝날 리 없다. 그러니까 들고 가라. 그랬더니 신고가를 해버렸잖아요. 이게 뭐죠? 아, 전문가 말 듣고 그냥 붙들고 있었더니 더 갔습니다. 그래서 가진 게 요즘에 연일 상승하는 것이 또 카카오죠. 자, 카카오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예. 우리 유리원이 여기서 사주니까 참. 전문가님, 아니, 그렇게 비싼 종목을 어떻게 삽니까? 여기서 사줬어요. 물론 이제 초창기는 다 여기서 사줬으니까. 처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한번 잘라 먹고요. 다시 이제 또 사가 시작해서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계속 샀습니다. 여기서 사주니까, 아, 전문가님 무서워요. 16만 원 가는데 이걸 사게 되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니, 주도주가 가는데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어닝 서프라이즈 가는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그냥 들고 가시고 걱정하지 말고 매수하세요. 이렇게 오늘 강력하게 나가니까 그때서요. 아우, 전문가님 나 혼자 같았으면 이거 못 샀어요. 무서워서. 대부분이 여기서 요 정도 조정하면요, 이것이 떨어질까 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더 떨어져서
오늘 삼양식품도 그랬습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조정하는데 이거 들고 가야 되나요? 잘라야 되나요? 아니 이거 떨어지니까 이만큼 조정 들어가니까 잘라야 되나 했더니 아니 뭐가 겁이 나요. 정배열로 가고 있는데 주가라는 건 원래 이렇게 조정하고 가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들고 가세요 그랬더니 아유 나 혼자 왔으면 또 잘랐을 거예요. 요거 수익 난 거 이만큼 난 거 있죠. 요게 불안한 거야. 뺏길까 봐. 또 갑니다. 걱정하지 말고 들고 가세요. 누가 삽니까? 이런 거를요. 그죠? 누가 사요? 역시 외국인이 사지요. 기관? 이거 파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고 좋아지면 누가 사요? 다 기관 외국인이 사주는 거예요. 개인들이 사가지고 급등 만들고 그죠? 큰 수익을 내주는 거 쉽나요? 도전 비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죠? 예? 그러니까 혼자는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또 신고가를 또 가버리잖아요. 어디까지 갑니까? 아, 너무 비싸요. PBR이 뭐 3이 돼서 뭐 고평가라고요? 아니 그럼 PBR이 8.84인데 어떡할 건데요? 다 잘라야 되나요? 그럼 엉터리 같은 이론에 여러분들이 현혹돼가지고요. 그죠? 가는 종목을 미리 수익을 제한하고 가는 곳을 왜 꺾어요? 정배열로 가고 있는데 아 여기서부터 정배열로 무섭게 가고 있잖아요. 근데 뭐 이격 났다고 자른다고요? 아니 이걸 어떻게 할 건데 수익은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라버려요 이런 데서요. 떨어지면 장대음봉 나면 아유 이제 끝났다고 그러고 잘라버리고요. 다 그러면 못 들고 갑니다. 그죠? 이걸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리딩을 해줘서 이걸 갖고 갔을 때 여러분이 큰 수익 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지금 제 방에서 졸업하고 나간 회원들이 지금 셋이나 이걸 들고 있습니다. 팔아요? 지금 1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지난번에 보여줬죠? 그죠? 지금 368% 아까 예, 그분도 아직도 아마 안 팔았을 거로 저는 봅니다. 근데 거의 이제 여기서 많이 털렸죠. 이거에 그죠? 공매도 두 번에 걸쳐서 공매도 들어왔을 때 이걸 참아낼 수 있는 것은 개인들이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료방에서 공부하는 사람들만이 공부했던 사람이거나 공부한 사람들이 이걸 들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견뎌낼 수 있는 개인 투자자가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연일 상승하소. PBR이 지금 8.83인데 무슨 뭐 PBR 3이면 고평가니까 잘라야 된다고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주도주가 그러면 뭐냐 예를 들어서 한샘이 자, 한번 보시죠. 한샘이 주도주로 갔을 때 이게 PBR이 얼마 갔습니까? 무려 18배를 갔습니다. PBR이 18배요. 셀트리온이 갈 때 얼마 갔나요? 16배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사이언스 갈 때 얼마 갔나요? 20배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약품이 갈 때 얼마 갔나요? 11배가 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여러분이 추세 추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가야 여러분이 큰 수익을 내는 거지요. 그 방법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지를 모르고 그저 무슨 뭐 PBR이 3이면 뭐 1이면 고평가요? 뭐 3이면 고평가라고 PBR은 1 밑에만 사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은 거기에 현혹되면 이렇게 큰 수익을 내는 종목을 갖고 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유튜브 방송하는데 전문가님 왜요? 그랬더니 삼성 SDI 우선주가 너무 급등나서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잘라버렸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많이 오른 거 너무 많이 올랐대요. 그래서 잘라버려요. 근데 더 올라갔죠. 그럼 옆에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옆에서 섰다가 또 나가겠죠. 여러분이 이런 투자를 제대로 된 투자를 해야 수익이 커지는 겁니다. 상승장에서는 피는 꽃을 꺾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락장에서는 고민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수익을 낼지 고민을 해야 되지만 상승장에서는 가는 종목 함부로 자르면 어떡한다? 르페브르의 얘기를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이복의 젊은이 지금은 상승장이라네. 내가 매도를 하게 되면 포지션을 잃게 된다네. 이걸 믿고 여러분이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고 영업이익이 커지고 있는 기업은 강력하게 보여서 수익을 크게 먹는 방법을 가져가야 여러분이 행복한 투자가 되고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건 뭐예요? 예를 봉이검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팔을 때 어떤 일을 벌였나요? 물찌개지고 계속 팔았나요? 여러분이 물찌개지고 계속 팔을 건가요? 자, 물찌개를 지겨서 뭐죠?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두 명의 봉이검선들 2세가 열심히 물찌개서 돈을 벌고 있는데 한 친구가 돈을 안 벌고 돈을 그만큼
부자 됐다고 돈 벌었다고 그러더니 땅만 파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일을 안 하고.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흉을 봤죠. 템플턴이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 템플턴이 이렇게 들고 가게 만드는 걸 보면 템플턴을 욕할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짓 하는 거죠, 이게? 자, 그럼 봉이 김선달 2세는 열심히 물동이를 치고 지금도 돈을 벌려고 그러는데, 진짜 봉이 김선달은 뭘 했어요? 파이프라인을 갖다가, 그죠? 대동강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수도 파이프를 갖다 전부 설치를 해가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죠. 그다음부터는 뭔 거예요? 돈이 저절로 그냥 굴러 들어오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죠. 물찌개 지고 있는 사람 아직도 물찌개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뭐예요? 아니 그냥 저 돈을 버는 금전 출납기를 하나 만들어놨더니 그냥 돈이 저절로 막 굴러 들어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파이프라인이죠. 좋은 기업을 여러분이 들고 갔을 때 큰 파이프라인이 돼서 돈이 그냥 계속해서 금전 출납기에서 돈이 나오는 저절로 돈 버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파이프라인이지. 여러분이 이런 투자를 가야 행복 투자가 되고 돈을 벌고 가는 거지. 맨 그냥 부실 종목 밑에서 급등 상한가 뭐 테마 쫓아다니다 깡통 나고요. 또 부실 종목 추천해서 그냥 그 종목들 전부 다 그냥 바닥이라고 샀더니 전부 땅굴로 내려가고 뭐 지난번에도 아유 전문가님 너무 싸는데 이거 사면 안 될까요? 뭘 사요? 그랬더니 럭스 뭐 500원짜리인데 여기서 차트가 간다고 산다고 그래서 아유 제가 볼 때는 사면 안 됩니다. 지금 뭡니까 이거 179원 된 데다가 이게 뭐 상장 피지로 가잖아요. 또 KR모티스 마찬가지고요. 제발 이런 것들 사지 마시고 어떤 종목을 매수 이게 뭡니까 지금 925원입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아유 오늘도 또 그냥 권리락했어요. 뭔 권리락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요. 공시정보 뭔 권리락 또 유상증자 들어갔나요. 그렇게 지금 뭐 방법이 더 있어요. 돈을 갖다 권리락 자본 감소. 아 참 이것도 큰일 났네. 감자를 또 했네요. 그러니까 부실 종목 만지지 말라고 시신 당부한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에? 감자. 얼마 감자한 거예요? 에휴 정말. 만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꾸만 그죠? 얼마요? 자본 감소하고 유증했네요. 감자하자마자 유증. 아이고 참으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본 잠식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 감자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있어야 장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다시 감자 이후에 증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경 감자 얼마를 한 건가요? 지금 정확히 지금 주식 감자에서 1주식이 예. 예, 1억 8,900만 주를 갖다가 예. 4,700만 주니까 4416 예. 한 4대 1 감자한 것 같으네요. 그래서 4대 1 감자전이 한번 볼까요? 그래서 부실 종목 만지지 말라고 신신 당부하는 겁니다. 아유, 지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겠다고 부실 종목 만지고 자꾸 지난번에도 여기 뭐 했어요? 여기 샀던 사람들 감자 2대 1 감자였는데 이번에 또 4대 1 감자 또 했네.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아니 됩니다. 정상적인 투자로 해서 부자 되는 행복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재무 분석을 제대로 배우고 재무 분석과 차트 분석의 융합 전략으로 가면서 추세 추종 전략을 간다면 돈이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이런 기업이 과연 감자를 할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훌륭한 기업들을 안 사고 자꾸만 가격이 싸다는 부실한 종목에 자꾸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영원히 깡통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벤트에 잘 활용하셔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어떻게 부자가 돼야 될지를 여러분이 심각하게 고민하시고요. 제 방송이 좋다 그러면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또 여러분의 광고가 나오면 여유롭게 봐주는 그런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 저에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